일단 친할아버지가 목수세요. 목수시고 이 외가 쪽은 또다 음악을 하세요. 예전에 TV 보면 뭐 특히 우리 집 노래 부르면서 이게 피아노 있고 뭐 둘러서서 뭐 바이올린 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모습이 저희 가족의 모습이에요.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또 이런 예술 쪽도 좋아하고 하게 됐죠. 디자인 그리고 기술, 사람 그 사이의 그런 영역 어딘가를 좀 탐구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, 그다음에 또 디자이너 이한이라고 합니다. 이제 뉴미디어 아트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,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기술들 가지고 이제 아트를 만들어요. 제가 이상하게 시간에 대한 약간 이렇게 탁 꽂히는 게 있어요. 음악을 만들 때도 또 아트를 만들 때도 1초 단위로 뭔가 넘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, 또 하나는 이제 빛이에요. 제가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빛에 대한 약간 굉장히 끌림이 있어요. 편안함이 있고 뭔가 모든 게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건데 비를 많이 쓰거든요. 무언가를 소생시키고 또 되게 액티브하고 똑같은 장면이 하나하나가 없고 또한 방울 떨어지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이런 수많은 개념들이 들어있는 게 비라서 세 가지 제가 아주 많이 쓰긴 합니다. 잠언 16장 9절에 사실 그 말씀 있잖아요. 사람이 뭐 사실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는 말씀 있잖아요.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고 제가 계획대로 됐었던 것 같거든요. 제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. 이게 사실 하나님이 사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. 사실 그리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플랜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.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그냥 전시를 만들게 되면 이게 뭐 작품이 어디에 설치가 되고 사람이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보게 되며 또 어떻게 즐기게 되며를 모든 걸다 천국까지를 다 계획을 짜고 상상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감동은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, 예,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피드백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, 그러면 이걸 다 내려놓고 조금 한 진짜 1%라도 영감을 주시면 그냥 한 스텝 옮기고 또 영감 주시면 또한 스텝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제 끝은 안 보이는데 뭐 가다 보면 뭐 어느 순간 이렇게 가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. 이게 인터프리터라는 작품인데요.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바닥에 굉장히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거든요.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는 무질서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정돈이 돼 있어요.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. 제가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. 아,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.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가 없구나. 네, 이거를 만들면서 많이 느꼈어요. 네. 제 전시에 항상 처음 트는 곡이 하나 있어요. 그게 Before the Show라 그래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그 모든 선물들의 집합체가 사실 그 곡이에요.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하나의 점에서 시작돼서 퍼져나가고 두 개가 되고 음악도 이제 보통 콘서트 가보면 현악기 조율할 때 A키로 조율을 하거든요. 현악기 소리가 하나 둘씩 계속 애드업되고 계속 빌드업되고 가다가 클라이맥스 딱될때딱 끝나요. 그 다음에 사람이 탁 등장하는 거죠, 스테이지에.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그건 전부 다 나, 네, 그다음 여러분 계신 이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. 제 아트에 좀 들어있는 생각이에요.